뭐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주말 알바를 이제 하는 거예요. 토일 알바를 아~ 하면은 돼지갈비집에서 서빙? 네, 서빙하고 이제 뭐 커피숍에서 서빙하고 이러면 이제 안경을 두꺼운 걸 이제 일부러? 하고 가면 네, 일부러 하고 가고 옷도 좀 추리하게 입고 가요.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다가 연예인 아니시냐고 이런 얘기 해요. 그러면 아니에요. 류현경 씨 아니세요? 뭐 이래요. 알아볼 정도에. 그랬었어요. 그런데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같이 일하는 알바가 왜 연예인 닮았다니까 좋아? 막 이래요. 그러니까 걔네는 모르는 거예요. 모르니까. 네, 모르니까. 그러다가 한 며칠 있다가 이제 사장님이 불러가지고 안경 안 쓰고 다니면 안 되겠냐고 이러는 거에서 왜요? 그랬더니 너무 이렇게 좀 예쁘게 보여야 되는데 사실 깔끔하게 보여야 되는데 너무 추리하니까 그래서 이거 앞치마 두르고 괜찮아? 그럼 저는 설거지만 할게요. 막 이랬더니 그리고 한 일주일 후에 또 잘리고 외모 불량으로 잘린 거. 안 벗는다고? 네. 뭐 그럼 돼지갈비, 네. 그다음에 또 커피숍. 커피숍하고 사무직 알바도 했어요. 사무직? 네. 그러니까 이건 되게 특이한 게 제가 이제 팬클럽 회장 언니랑 되게 친하게 지냈어요. 현경 씨 팬클럽? 네, 저의 팬클럽 이제 회장 언니가 이제 저랑 완전 절친이 된 거예요. 좀 차근차근 얘기해도 계속 깜짝깜짝 놀라기 때문에. 그때 당시에만 해도 저랑 너무 친했는데 이제 저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뭐 힘든 얘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언니가 언니 회사에 이제 사무직 알바 팬한테 잘해. 팬한테 잘해 현경아. 내가 보니까 현경 씨는 팬 등지면 안 되겠다. 팬하고 잘 지내요. 그래서 거기서 막 엑셀 작업하고 엑셀 작업하고 회원 명단 이렇게 작업하고 그러면은 막 뭐 20만 원씩 받고 막 그러니까 팬이 취직시키는 거 자기 팬클럽 네, 그 지금도 되게 친해요. 그래서 저 언니예요 본인보다? 네 언니예요. 언니 언니한테 사랑해요. 언니가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뭐 야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를 취직시켜도 괜찮은 것 같아. 저는 어느 정도 열성 팬인가요? 저는 제가 좋아하는 스타를 취직시켜드렸습니다. 처음 들어봤어요. 진짜. 비슷한 얘기도. 우리도 앞으로. 진짜 세상에 이런 일이 앞으로 유명 시대에 이런 거 나가면 되게 재밌겠는데요? 앞으로 누가 팬들이 현도 씨 팬이에요. 명함 주면 명함 잘 봐요. 되게 뻔듯한 회사. 이제 웬만한 팬 오면은 취직도 안 시켜주는데. 아주 그냥. 고생 배틀이 돼버렸네. 저는 그 눈물 젖은 빵 한 먹어봤어요. 전단지 아르바이트 이렇게 하는데 시간당 뭐 4천 원짜리도 있었고 시간당 3천 원도 있었고 뭐. 이제 그때 이 도넛츠가 그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 이게. 도넛츠. 네. 그 설탕 빡 발라가지고 막 가루 막 있고 막. 배고플 때 말하잖아요. 그래가지고 제가 상가 이렇게 계단에 쪼그려서 앉아 먹는데 한 입 배물면서 이거 시간을 계산한 거죠. 야, 요게 1,800원짜리니까 요걸 하나를 먹으면 30분을 먹는 거다. 30분을 먹는 거. 한 입 먹을 시간당 4,000원이니까. 그러니까 시간으로 먹는 거. 이 고생을 먹는 거죠. 슬픈 거예요. 이 눈물 젖은 빵이었죠. 뭐 또 다른 아르바이트도 했었어요? 되게 좀 비굴했던 게 또 이경규 대표님 아르바이트를 할 때. 이경규 대표? 그 압구정 김밥 회사에서 배달을 했대요. 배달을 진짜. 정말요? 네. 아니 근데 배우일 때죠. 송어 보셨던 송어. 네, 송어 맞죠. 네. 송어 이유잖아요. 네. 그 송어 하고 나서는 뭐 이름이 안 알려져 있으니까 뭐 네. 배달하고 가. 이야. 김밥 배달을 하다가 그 김밥 너무 먹고 싶었어요. 배달하다가 그래가지고 그 랩을 싹 뜯어가지고 하나를 먹은 적이 있어요. 그다음에 다시 쌌어요? 다시 사죠. 다시 사죠. 배고파서. 어때요? 김밥 딱 먹었을 때 그때. 정말 맛있었어요? 꿀꺽 삼켰어요. 그 기억이 있어요. 씹지도 않고? 씹지도 않고 진짜. 먹고 괜히 먹었다 이러면 꿀꺽 삼켜버렸는데 씹어 먹을 걸. 가운데를 빼서 이렇게 밀어놨어요? 네, 카메라 싹 한 했는데. 칸이 비면 이렇게? 그렇죠. 12개에서 11개 정도 되면 뭐 설마 잘 모르죠. 아니 그 김밥 받아 여기 되게 뭉툭하다. 어쨌든 야 그런 경험이 있네요. 힌트를 드릴까요? 아까 힌트를 좀 충분히 드렸는데. 네. 차가워! 동현 씨 언제부터 이렇게 차가웠어요? 아니야, 나 그렇게 차갑지 않아요. 네. 힌트입니다. 너무 잘해. 네. 이게 뭐냐면 아까 얘기 다 나왔어요. 네. 다 말씀을 하셨어요. 남자가 마음이 식었는데 애인에게 얘기하지 않고
숨기고 있는 내 자신. 그냥 사귀고 있을 때. 왜 그럴까요? 남자들은 왜 그럴까요?